조한진 작가의 이번 전시 제목은 머우러지면 또시 다우곡인데요. 무너지면 다시 쌓고라는 뜻의 제주어입니다. 제주 돌과 돌담, 나아가 제주 돌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제주 돌챙이이자 사진 작가인 조한진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가 2014년부터 촬영한 제주 돌담과 돌챙이의 흑백 사진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 친숙한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어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돌담 풍경들을 틈틈이 찍어놓은 사진하고 또 제가 일하면서 돌담 쌓으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그것도 역시 일하다가 틈틈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의 특별한 유산인 제주 돌담과 돌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 등을 사진으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는 돌일을 하러 오가는 길에 보이는 밭담과 마을 돌담 풍경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아 기록했는데요. 그에게 돌담은 언제 봐도 정겨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미술학도였던 조한진 씨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건강이 나빠진 아내가 황토방을 지어달라는 부탁에 돌집을 직접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돌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50년 돌챙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집을 짓는다고 해서 일을 도와주고 가르쳐줬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주의 돌챙이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돌을 들고 쌓아보니까 아버지의 삶이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점점 돌이 좋아지고 이 일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을 점점점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의 작품 속엔 극도의 인내력과 체력이 없으면 당해낼 수 없는 돌일의 묵직함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조한진 씨는 제주 해녀와 비교하면 돌챙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아서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챙이 일과 삶을 사진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돌챙이셨고 또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돌일을 평생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돌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육체적인 노동으로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하루 종일 이 무거운 돌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해야 되고 이 거친 이 현무암을 깨야 되기도 하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나라도 이런 기록들을 남기면 나중에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돌챙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챙이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돌챙이들의 삶이 어떤 건지 어떤 뭐 의미 있는 일들인지를 좀 알리고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 한때는 제주도에 많은 돌챙이들이 있었다고요? 네. 하지만 이 시멘트와 규격화된 벽돌이 널리 보급되면서 제주 돌챙이 일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도 한 30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저희 마을에 한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한 대여섯 분의 돌챙이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을마다 돌챙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 집들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마을 돌챙이들이 그 동네 집들을 맡아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급자족하듯이 그 동네는 그 동네 세계였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숫자가 정말 많았죠.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제주 돌담은 제주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과 돌에 의지하고 살아온 이야기가 함께 쌓여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인데요. 돌챙이 조한진 씨의 이번 전시를 통해 그 소중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면서도 그래 이런 길도 있었어. 너무 좀 이렇게 예쁜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는구나.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 작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되게 필요하다. 고생스럽다고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좀 새로운 시간이었고 제주의 속살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작품 곳곳에 관람객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긴 거네요. 네,
제주 돌담과 돌챙이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제주 돌문화를 알리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조한진 씨는 쉬는 날이면 그간 눈여겨보았던 제주 돌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에게 때에 따라 변하는 제주 돌담의 느낌은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제주 돌담은 한평생 돌을 만진 제주 돌챙이의 손길과 돌에 의지해 살았던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제주 돌담이 사진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림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실제 그 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의 이런 아름다운 돌담의 모습을 보려고 제주도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제주도 돌담을 잘 보존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제주도 돌이 정말 오랫동안 잘 보존됐으면. 이번 전시를 둘러보며 제주 돌챙이는 돌담으로 제주다움을 남기는 예술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주 돌담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오를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 돌담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주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제주 돌담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곁에 있도록 잘 지켜내야겠습니다.